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에 고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자, 근데 채집을 하러 갔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지금 여기 구멍이 나 있죠. 제 생각엔 낙엽을 뗄 때 여기에 낙엽이 붙어 있었거든요. 낙엽을 떼면서 이 표면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 막 움직이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멍이 난 상태여가지고 이거를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? 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여기서 떼보도록 하고요. 오! 질기다 질기다. 오! 질기고 어? 그냥 찢어볼까요? 아니다, 칼로 한번 살짝살짝 해서 잘 쪼개볼게요. 오! 오 여러분 소리 들려요? 우와 안된다.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누에 아닙니까 이게? 옛날에 이런 재질로 이야. 오 안에 뭐가 있다. 오 연기나. 응? 뭐야 뭐야? 아 설마. 으아. 오 뭐야 안에 뭐가 있어. 이거 보세요. 저 근데 설마 이거 번데기 해서 나간 건가? 에? 이게 뭐지? 우와 뭐야 이거 비어 있어. 아 아 이거 번데기 나방인지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박학신지 누에 나방인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탈피한 다음에 아 나갔네요. 자 제가 한번 검색조 한번 해보고 올게요. 자 역시나 검색을 해보니까 산누에 나방이라고 하네요. 우리 옛 조상님들이 보통 이 누에 나방을 이제 실처럼 이렇게 꿰가지고 하는 건데 와 진짜 실제로 만져보니까 엄청나게 질기고요. 와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나오네요. 자 이런 비주얼의 노이구치를 산에 가서 만나면은 건들지 마시고 가만히 두시고요. 만약에 너무 궁금하시면 살짝살짝 건드려 오셔서 안에서 꿈틀대는지 꿈틀대지 않는지 아니면 구멍 내고 나왔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신 후에 뭐 이렇게 가만히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 꿈틀꿈틀 되는 게 없고 해가지고 한번 데려와 봤는데 역시나 번데기에서 부활을 해서 잘 나갔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신기하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 요시.